안경을 처음 착용하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오른쪽은 시력이 0.2, 왼쪽은 0.8입니다. 짝눈의 경우 안경 착용이 힘들어진 이유는 오른쪽을 통해서 보이는 사물은 작게 보이고 왼쪽을 통해서 보이는 사물은 일반 사물의 크기와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시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력 차이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안경은 원래 사용해야 될 도수 대략 한 3분의 2 정도를 처방하여 적응을 편하게 한 안경입니다. 시력 검사에 정답이 없는 이유는 완전 교정을 통해서 두 눈의 상의 크기가 나지만 완전 교정을 통해서 보이는 것 중심으로 맞춰줄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을 약간의 저교정을 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줄 것인지에 따른 선택의 차이입니다.